북한이 멸망할 직전에는 우리 국민의 90%가 쌍놈이었어요. 종놈이었습니다. 1%도 안 되는 양반들 건물 세계대만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. 그 후손들이 그 당시에 물론 또 있는 몇몇 분들이 종무소를 불태우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. 광복을 찾기 위해서 싸운 독립운동 그분들 공로나 노고를 절대로 우리는 폄하해서 안 됩니다. 오늘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그러나 그거는 그것이고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님을 비롯한 그 많은 승각자들, 지도자들 이분 덕분에 이 대한민국의 탄생이 가능했고 오늘날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. 종놈과 상놈으로 살던 90% 넘는 백성들이 모두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광복도 위대하지만 대한민국 건국도 그 못지않게 위대한 겁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 통일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그 반대 세력에서 탄핵되고 나가셨습니다. 그래서 전인 당시 국회의원과 저 허평안이 탄핵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는 국민들을 애국 국민들을 모아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창대하고 오늘까지 8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.